안녕하세요, 오리씨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요, 일본에서 오리씨가 가면 뭘 사옵니까? 궁금하셨잖아요. 그 내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할게요. 고! 제가 다 가지고 오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우, 힘들어! 아. 짜잔!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일본 제품들인데요. 제가 하나씩 옆에서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너무 무거워. 아우, 요거! 카베진입니다. 요거는요, 카베진 중에서도 요게 300정입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아, 내가 잘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크게 안 사와도 되지만, 큰 용량이 조금 더 저렴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려요. 1일 3회, 식후에 드셔야 돼요. 빈속에 드시면 안 되고요. 성인들은요, 1회 2정, 3회. 아침 두 알, 점심 두 알, 저녁 두 알입니다. 총 6알을 드신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요게 300정이에요. 특이 체질과 알레르기 혹은 카베진 자체가 양배추잖아요. 양배추를 섭취했을 때 별로 좋지 않았던 분들은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소화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화가 안 됐을 때 소화제를 먹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소화제를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주 동안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의사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이 낮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떡볶이 먹고 떡볶이 먹고 엽기 떡볶이 뭐 이렇게 신천 할매 떡볶이 이런 거 먹고 속이 너무 쓰려요 이럴 때 먹는, 그래서 한 3일 이상 정도는 먹고요. 저는 일주일을 넘지 않게 먹는 정도고요. 다른 약과 위약 관계된 다른 약과 같이 섭취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 내용 먼저 알려드릴게요. 파브론입니다. 이 파브론 골드 A가 있고요. 이게 또 가루가 있고 요거는 정이에요. 감기 기운이 있는 분들, 이렇게 기침을 한다던가 목이 따갑거나 뭔가 재채기를 한다던가 코가 막혔거나 콧물이 나거나 그리고 오한이 오거나 발열이 나거나 두통이 오거나 그리고 관절이 아프거나 그리고 근육이 아프거나 왜 몸살 나고 근육 아프신 분들 있죠? 그런 종류를 완화한다라는 효과를 주고 있고요. 파브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갈 때마다 사오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초기 감기, 아 감기가 오려고 해 약간 추워 요런 감기에 먹기엔 집에 두고 상비약으로 쓰기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근데 이거를 감기가 엄청 걸렸어요. 막 목이 쉬었어요. 이럴 때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초기 감기에 약하게, 너무 센 거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오늘 요거 먹고 자면 괜찮을 것 같아. 혹은 산에 갔다 왔는데 근육통이 생길 것만 같잖아요. 몸이 너무 아프고 피곤하고 그럴 때도 드셔도 되는데, 목감기 있거나, 전 목감기가 좀 잘 걸려요. 그냥 목감기가 목이 따끔따끔따끔하네 요런 느낌이 왔을 때 요거 세 알 딱 먹고 자면 그 다음날 괜찮더라고요. 초기 감기 약인데 우리나라 약들이 좀 강한 게 많잖아요. 저는 위가 좀 많이 쓰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럴 때 먹는데, 위가 약하신 분들도 이렇게 초기 감기약으로 많이 드시는 제품이라고 하니까 오리씨도 요걸 추천해 봅니다. 하루 한 번에 세 번, 3회 한 번 먹을 때 세 정, 3-3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총 9개를 먹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초기 감기에 드시는 거지 감기가 완전 걸렸어요, 너무 힘들어요, 요거 먹고는 좀 약할 수 있다는 점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비염 있고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 오빠가 그래가지고 사와봤는데 괜찮더라고요. 15세 미만은 드시는 게 아니고요. 15세 이상 성인들 기준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2캡슐 먹고요. 1일 2회 먹는다고 합니다. 요렇게 감기, 초기 감기약과 비염약처럼 코막힘약 요런 약도 같이 있어요. 근데 알레르기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코감기 전용? 비염약? 비염약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염약. 그 요거는 초기 감기약 요렇게 구비해놓고 먹고 있습니다. 오타이산입니다. 오타이산은 이렇게 캔으로 돼 있는 게 있고요. 작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캔으로 돼서 안에 스푼이 들었고 퍼서 드는 가루 타입입니다. 이 소화제가 생약 성분이라는 게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위에 부담이 없는, 전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약약을 좋아하는 편인데, 너무 과식했을 때도, 가슴이 답답할 때도, 위가 불쾌감을 느낄 때도 먹는 거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위가 쓰리고 과식했고 소화 안 되고 요런 거에 드시는 건데, 이거랑 그럼 카베진이 겹치지 않나요? 맞아요. 겹치긴 겹치는데요. 그러니까 위가 쓰리는 것뿐만 아니라 소화가 안 돼서 막 가슴이 답답한 정도라면 오타이산을 드시는 게 맞고요. 속만 쓰리다 하면은 카베진을 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용법은요, 사람들이 그냥 1.3g이라고 해서 이 스푼 한 개라고 보실 수 있어요. 1일 3회.
저는 이거를 과식했을 때, 폭식했을 때 주로 먹고요.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럴 때 먹습니다. 구비해놓고 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인데, 요거는 진짜 우리로 얘기하면 가스알명수 아시죠? 가스알명수를 가루로 만든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그냥 구비해서 사오는 제품인데, 뭔가 생약이고 속이 쓰리지 않으면서 먹을 수 있는 소화제인 것 같아서 저는 요런 소화제가 있다라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사실 이것도 약이잖아요. 이게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약이기 때문에 과다 복용은 안 된다는 점 미리 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가스 차고 그럼 대장 상태가 정상으로 돌리는 평소 장 질환, 장에 가스가 많이 차서 보폭팽만이 오거나 막 이런 분들한테는 좋은데, 위상은 역시나 복용 방법이나 뭐 그런 부분들, 알레르기가 있거나 특이 체질은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과 과다 복용하면 안 된다는 점. 내가 평소 장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은 요걸 드시면 되고요. 위가 안 좋다 하면 카베진을 드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순간적으로 소화가 안 되면은 오타이사를 드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있는데 왜 삽니까? 정로환입니다. 정로환은 일본이 오리지널입니다. 그래서 이게 냄새가 좀 나요. 냄새 난데, 정로환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뭔가 사람이 이게 해산물 같은 거 잘못 먹었을 때 배가 계속 사르르 사르르 아파요. 그럴 때 먹는 건데, 식후에 먹는 약이기 때문에 그냥 드시면 속이 아파요. 그렇다고 또 뭐 이렇게 다른 약을 먹기엔 좀 그러니까요. 설사가 있거나 식치가 있거나 막 약간 이럴 때는 솔직히 깨끗하게 다 비워낸 다음에 이걸 복용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왜냐하면 장에 나쁜 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내치려고 설사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이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행 가셨을 때 상비약으로 가져가면 좋은데, 냄새가 나니까 저는 이렇게 넣어가지고 지퍼백에 넣고 몇 번 싸서 그렇게 가져갈 때도 있는데, 냄새나 않는 캡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일본에는 딱 좋은 요것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효과는 전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요거 말고 다른 제품이 있어. 좀 더 비싼 거 근데 있는데, 사실은 저는 좀 저렴한 거 그냥 먹어요. 이건 1일 2-3정이고요 1회에 1일 1회 한 번만 먹으면 됩니다. 초코라 비비 플러스라고 해서요. 구내염에 좋다고 해서 저는 먹었는데, 사실 이게 여드름 피부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1회 일정이고요. 하루 2번. 너무 어린 분들은 드시면 안 돼요. 15세 이상만 드실 수 있는 겁니다. 피부를 위해서 먹는 이너 뷰티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냥 이것도 영양제의 종류예요. 그래서 요런 거, 여드름 있으시거나 입바늘, 혓바늘, 뭐 이렇게 좀 입술에 이렇게 구내염 요런 거 평소에 많이 걸리시는 분들은 좀 챙겨 먹어 드시면 좋을 것 같은 영양제예요. 이브라고 많이 드시는데요. 요거는 이브 정 EX AEX 그 40정인데요. 요거는 너무 힘든 생리통에 먹는 약입니다. 요건 생리통 약이고요. 제가 요거를 먹고 효과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1회에 2정 4개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팠을 때, 생리통이 왔을 때 먹고, 그 효과가 없으면 또 한번 먹을 수 있고요. 하루에 2번까지는 가능한데, 4정 이상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브 DX라는 알고 있어요. DX 제가 이름이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튼 이브의 DX인데 요게 조금 좀 강해요. 이게 머리 두통 요런데 좀 빨리 퀵 빠르게 효과적인 제품이라고 해요. 전 요렇게 두 가지를 사봤는데, 생리통 약은 좀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서 다음에 가도 또 사올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머리 두통 있을 때 먹는 건데, 우리로 말하면 한 EGN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오히려 두통만 있을 때는 솔직히 이거를 먹으면 괜찮지만 다른 거는 그냥 파브론을 먹고요. 두통만 있을 때는 요거 먹어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그 다음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연고입니다. 요게 젤 타입과 크림 타입이 있는데, 저는 크림 타입을 좀 좋아해요. 아토논입니다. 아토논 ES 크리무 또는 제루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요 크림 타입은 요렇게 주황색이 되어 있다는 거. 에키반 A하고 사카무케아는 손이 이렇게 다치고 난 다음에 하는 거. 그 다음에 에키반, 요것도 똑같은데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리퀴드 타입인데, 연고는 요렇게 리퀴드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르는데 정말 따갑습니다. 진짜 화가 나고 욕이 나올 정도로. 리퀴드 타입과 이거의 차이점은 얘는 빨리 말라요. 빨리 마른 듯이 잘 떨어지고요. 요거는 빨리 안 마르는 그냥 약간 로션형 같은, 진짜 말 그대로 연고예요. 얘가 좀 덜 떨어져요. 얘는 좀 잘 떨어져요. 대신에 얘는 빨리 말라요. 그러니까 바르고 빨리 나갈 사람들은 요게 좋고요. 근데 요거는
빨리 안 마르기 때문에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만 지속력은 요거보단 얘가 조금 나아요. 그래서 빠르게 빠르게 뭔가 하고 싶은 분은 요거 요건데 둘 다 따갑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워터프루프 연구가 있긴 하지만 이게 좀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하나 구비해 놓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째지거나 뭐 하다못해 진짜 종이에 베이기만 해도 피가 엄청나잖아요. 고럴 때 발라주시는 건데 소독하시고 발라도 되고요. 그냥 발라도 되지만 환부에 피가 나지 않을 정도 되신 다음에 바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손은 손 같은 데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손에 긁히고 나면 진짜 불편하거든요. 그럴 때 할 때 되게 좋은 제품이니까 이런 거는 상비할 수 있는 그냥 집에 놔두고 언제든지 상처 났을 때 바를 수 있는 그런 연고니까 사놓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모히 패치 완빵맨 모히 패치 A 모히 패치 요거는 작은 사이즈 38정이고 이건 76.6개예요. 요렇게 돼가지고 제가 갖고 다니는 건데 안에 요렇게 생겼어요. 요건 1회 한 번만 환부에 바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는 거죠. 1회 환부에 하는데 사용은 4-5시간이 가장 안전합니다. 4-5시간 이상 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녁에 모기가 물렸어요. 딱 붙였어요. 그리고 아침에 떼야 되는데 안 떼고 그냥 다니시면 여기 근처가 빨개집니다. 그러니까 4-5시간 되고요. 혹시나 파스 같은 거 바르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금방 그 주변이 빨갛게 부풀어 오르거나 그런 피부시라면 주의하셔야 될 제품이고요. 요렇게 딱 접습니다. 요렇게 넣어 다니다가 이제 모기가 물렸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막 제대로 씻지는 못하잖아요. 물로 한번 이렇게 씻습니다. 화장실 가서 물로 이렇게 쓸어 내린 다음에 휴지로 닦아요. 물기를 모두 제거한 다음에 패치를 붙입니다. 패치를 붙이고 난 다음에 제가 패치를 붙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증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잠깐 붙였다 떼볼게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너무 귀엽죠? 애기 같은데. 자, 요거를 뗍니다. 제가 여기에 모기가 물렸어요. 그럼 여기다 붙여요. 요렇게 붙입니다. 너무 그냥 티가 엄청 나진 않는데 그렇다고 안 나는 건 아니에요. 모기가 물리면 막 가려워요. 막 긁어요. 근데 요 위에 긁으니까 그래도 2차 손톱에 있는 나쁜 균이 들어가진 않아요. 요렇게 하고나 집에 가서 떼어냅니다. 4-5시간 정도라 그랬죠? 빨리 안 떼면 안 돼요. 무의 연고예요. 얼마 이상 발라라 이게 아니라 가려울 때마다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다 하면 싸한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싸해요. 외부에 나가서 내가 제대로 씻지 못하니까 물로만 한번 싹 씻고 그 다음에 닦아낸 다음에 패치를 붙이는데요. 금방 패치를 떼셔야 되는 거. 아주 피부가 건강하다 해도 저녁에 붙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떼야 된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내가 피부가 약하다 그런 분들은 붙이지는 마시고요. 아기용이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베이비예요. 모히 베이비. 뭘까? 가렵거나 모기에 물리거나 또는 땀띠에 바르는 건데 저는 이걸 어떤 용도로 쓰려면 아니 모기가 얼굴을 물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근데 이거를 바르면 너무 세요. 그래서 얼굴에 물렸을 때 바르려고 베이비를 샀습니다. 여러분들 여성분들 얼굴 피부 약하잖아요. 이제 이런 거 바르면 너무 쎄하고 아프니까 요거 바르시는 거 괜찮은데 화장품 냄새 때문에 얼굴에 모기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봄이나 이럴 때 알레르기 있을 때 좀 요 부분만 정말 가려운 거예요. 그럴 때 베이비용 바르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요렇게 구비해 놓고 바르고 있습니다. 하수류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동전파스 이게 진짜 오래됐어요. 이게 써도 되나? 2018년 2월까지네? 새 건데 아깝다. 우선은 요게 또 너무 따가워요. 피부 약하신 분들은 좀 따갑고요. 요게 쿨이라고 해서 동전파스 쿨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파스보다 엄청 좋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잘 떨어지고요. 되게 좋진 않은데 저렴해서 이제 선물용으로 많이 사다 보니까 아 의례적으로 일본 가면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파스 중 하나가 된 거고 이거랑 사롱파스라고 있어요. 사롱파스 되게 작은 게 있는데 그렇게 이제 많이들 쓰시는데 저는 이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동전파스, 사롱파스 둘 중에 하나 사라 그러면 저는 사롱파스를 살 것 같아요. 요거는요 로또사에 있는 건데요. 콘타쿠토라고 적혀있어요. 앞에 콘택트 렌즈를 끼고도 할 수 있는 쿨. 그러니까 약간 눈이 건조하고 눈이 따갑고 왜 콘택트 렌즈 끼시는 분들 다들 그렇죠? 근데 렌즈 위에다가 하는 거는 인공 눈물 제외하고는 잘 쓰진 않는데 요거는요 렌즈를 끼고 있는데 눈이 너무 답답하게 너무 따갑거나 그럴 때 쓰는데 눈이 너무 뻑뻑하고 건조할 때 딱 넣잖아요. 그럼 되게 시원해요. 그래서 되게 좋고 그냥 건조함을 엄청 잡아주진 않는데 우선은 소프트 렌즈 또 하도 렌즈 뭐 이런 데 쓰는 제품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이 뒤에 보시면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외부에 나갔는데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눈이 많이 뻑뻑하고 이럴 때는 좀 넣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오리 씨가 일본 갔을 때 사오는 약, 연고 이런 위주로 보여드렸고요. 약은 정말 특이 체질과 그리고 지병이 있으시거나 혹은 이런 약에 대한 부작용 알레르기를 겪어보신 분들은 전문의와 꼭 상의를 하시고요. 과다 복용하시거나 또 너무 한꺼번에 드시는 거 좋지 않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 여행 가셨을 때 여러분들 뭐 살까 고민하셨잖아요. 요걸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우리 씨는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